묘를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잡았다. 이거 고로 이거 하면 여기 낚시 이거 하는 것도 다 같이 해주시는 거죠? 자, 우리 면봉 보러 와가지고 오늘 꼭 좀 한번 잡아보러 가겠습니다. 또 뭐 잡을 거야? 대어 아니고 고래를 한 마리 잡아보러 가겠습니다. 낚시 채비하는 것도 시작해가지고 미끼 낚는 것까지 다 부탁드릴게요. 오오 다리 움직인다. 파도 터치는 이거 멀미 할 것 같은데요? 예, 멀미 하시는 거예요. 저분들은 종종 오시는 분들인가봐요. 예, 좀 하시는 분. 이게 낚시도 실력에 따라가지고 잘 잡고 못 잡고가 있는데 오히려 초보분들이 더 큰 거 잡고. 아니 지금 이거는 그러면 지금 꽁치 잡으려고 했는데 예, 예. 아, 되게 가볍네요. 꽁치 채비. 아,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 낚시 다 키운 거네? 예, 다 바늘 아, 나 그거 낚시 이거 할 수 있어요. 꼬리부터. 네. 꼬리 좀 떼고. 아, 꼬리 떼야 돼.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이걸 아까 가르쳤죠. 하나, 둘, 셋. 네. 그러면 앞에서 탁 하는 이제 고기가 물면 네. 아, 네. 그러면 그때 딱 잡아올려. 아, 눈이 있어요. 아, 새우 눈이 있어요. 꽁쳐 보는 거요? 잘 아, 그렇구나. 아, 너무 깊이 꽂으면 안 되나? 근데 이거 잘할 것 같아. 예. 와! 이제 모르는 게 아니고 먹고 이거 이렇게 돌리는 예, 거야? 돌려주세요. 아. 낚시 처음 해보는 거라. 여기 자주 오세요. 예. 자주 오는데. 여기 와서 제일 많이 잡은 게 뭔데요? 꽁치 잡으러 왔어요. 꽁치. 다른 거 잡으러 온다. 그냥 여기 주로 와가지고선 꽁치를 제일 많이 잡으시는 건가요? 예, 대상어 좀 꽁치. 저분 아까 여기에서 감성돔 잡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던데. 네. 감성돔 잡으셨어요? 예. 아, 여기서 잡으셨다고요? 네. 얼마짜리? 한 40? 아까 최고로 큰 거 잡은 게 35였다고 하던데? 아니, 이 계장하고 갔는데, 전에 할 때 저. 다리 밑에서. 아, 다리 밑에서. 저쪽 들어오는 입구 쪽에. 아,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시나요? 아니, 물러난 건 아닌데. 이제 아주 물때가 지금 너무 썰물이 돼서. 물때는 금방 물어요. 짧으면서 해야지. 이거 뭐 짜부끼라고 막 한도 것도 없는데. 가만히 있으니까 이 바다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요? 수영 안 많이 했어. 그럼 아침에 학꽁치가 많이 물고 저렇게 해가 산으로 넘어갈 때도 많이 물고. 내가 지금 고리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고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 왔는지 알고 지금 다 도망을 갔나 봐요. 이게 지금 일단 기다려 보려고요. 좀 있으면은 아마 한 우리 여기 앞에서 있는 선만큼 큰 고래를 잡지 싶어요. 여기 천 마리 정도 잡았는데 오늘 관광객들이 지금 다 썰어먹고 한 마리만 지금 남겨놓고 지금 긴 마리라고 좀 빨리 오시지 그러셨어요. 관광객 그 시식타임이 끝났고요? 네네, 아니 진짜로 관광객 시식타임이 있어가지고 저기 저기보다 더 크다. 이거만한 게 100마리고 여기보다 좀 작은 게 거의 900마리 잡혀가지고 오시는 분들 피니까 갑자기 지금 더 예쁜 보이시겠어요?
선생님!